그러니까 결국 이제 검찰의 판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유사 택시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불구속 기소의 이유가 좀 된 거고요.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좀 되는군요. 하나는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택시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밀한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택시를 하는 분들의 이제 일자리 문제. 이분들이 과연 여기서 이제 물러났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여서 기존 서비스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이 사람들의 퇴로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개인 택시 같은 경우 조금 더 미세적으로 들어와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1억 정도 된다고요? 개인 택시 면허가? 1억 한 9천까지 갔었죠. 지금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럼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줘야 되냐 이런 부분들로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서비스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이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금부터는 좀 세 분과 함께 좀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일단 먼저 해결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 지금 그 이해단체 그 관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규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행로가 있어야 된다고 좀 그렇죠. 보거든요. 이게 저 택시하고 저 모빌리티 그 제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인데. 새로운 게 등장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뭐 그게 법으로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그냥 중재를 통해서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길이 좀 보여야 된다, 그게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적인 파괴인데 파괴를 무서워서 못하니까 그러면은 파괴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보상을 해주는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번에 퇴출받는 저 그 택시 그 기사님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테이크케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예. 방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일단 모빌리티보다는 좀 더 큰 문제긴 하지만은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좀 확실한 그 어떤 법과 규제의 절차가 첫째 필요하고 예, 예.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은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재조절해가지고선 예, 예, 예. 피해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선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의 예. 도입을 좀 더 쉽게 만들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정부 재정으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데 정부 재정으로 택시 면허권을 일정 나이가 넘어가는 기사분들의 택시 면허권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 경제학적으로 효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새 산업이 들어오면서 이 저 그 라이선스의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저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일단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택시 운전을 안 하면은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차선책으로 그렇게 사줘 가지고선 일단은 저 그 값 예, 저 수를 그, 줄이는 예, 그렇게 해서 예. 저 그 은퇴할 때 아니면은 다음 기회를 찰 때까지 주는 그 비용을 예.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사회 보호망을 좀 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저 그 한 산업에서 퇴출받는 분들도 일단은 재생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산업이 점점점 더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기존 산업과의 충돌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아질 일반적인 테니. 규칙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김 교수님. 예,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이제 그 혁신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특히 기존에 있던 기득권, 뭐 기득권이라서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생존권이죠. 바꿔 말하면 예. 생존권인데 특히 이제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문제되는 거는 25만 명의 택시 기사들, 특히 그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16만 명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1억 가까운 라이선스 피를 내고 들어왔고 예. 또 본인들은 노쇠 좀 고령화되면서 다른 또 대책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항이 그래서 뭐 분신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대답이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우선 그 우리나라 그 교통 특히 이 택시 운송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하고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요? 아까 뭐 여러분 이야기됐지만 기존의 택시 대중교통을 규정하고 그 요금을 정부가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풀어서 조금 요금을 자율화시키고 그 대신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어떤 반드시 택시 기사는 키로당 몇 키로인 것보다는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예. 레인지를 정해놓고 그 레인지에서 서비스에 자신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받게 하고 예. 뭐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겠다 싶으면 조금 낮게 받고 예. 이런 식으로 자율성을 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타다를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기존 택시업계 족쇄를 예.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 구조조정 비용이 정부 예산으로 저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 택시 16만 5천 명에 대해서는 뭔가 대체 기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전국이죠? 예, 예. 그래서 정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한데, 그럼 라이선스가 한때 9,200만 원이니까 갔다는데, 그걸 직접 보조는 해줄 수 없지만, 적정 가격을 해서 그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플러스 사회 안전망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퇴직할 때, 어느 정도 뭐, 이 라이선스를 낳고 나면은 어느 정도, 라이선스를 반납하면 그에 대해서 예. 뭐 연금을 어느 정도 조금 더 가산해서 준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정부 재정에는 투입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많은 신규 혁신 산업들이 드러날 텐데 그때마다 기존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이 반발이 심할 거고 어떤 룰을 만들어서 글쎄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를테면 청년수당이나 이런 식으로 휘발성으로 뿌릴 것이 아니고 이런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어떤 그 복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신규 혁신 산업과 기존 산업과 갈등을 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하면서 예. 신규 산업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두 분이 지금 똑같은 사실 말씀을 좀 사실상 하신 건데요. 공 교수님한테는 하나 좀 구체적인 거 여쭤보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네네. 대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7월 달에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 내놨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나온 다음에 별로 좋은 평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양쪽 업계에 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가 기껏 어떤 상생 방안을 이를테면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양쪽 얘기를 잘 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잘 안 들은 겁니까?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양쪽의 이견이 너무 커서 그거를 좁혔다고 좁혔는데 양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놓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냐면 계속 논의를 해보자. 그거는 실무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거였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셨습니다. 단순히 타다만 본 게 아니고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계속 목소리 나왔던 게 뭐냐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더 받아서 그렇죠. 사업을 하든 말든 그렇죠. 결정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질질 끌면 우리도 어려워집니다라고 했던 그 작은 기업들의 목소리도 정부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빨리 입법부터 추진합시다. 하고 밀고 나갔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가 컸던 타다와 또 택시업계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니 그것이 외부에 표출이 됐던 거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의견 조율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좀 배경에 그런 것도 좀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맞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택시는 소유 형태에 따라 가지고 개인 택시, 법인 택시로 분류를 했잖아요. 네. 이제 사업 형태에 따라 가지고 플랫폼 택시, 그다음에 가맹 택시 그다음에 호출 중개업 택시 예, 예. 이렇게 구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가지고 표방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분들은 플랫폼 택시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서비스 개선해서 한번 생존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맹 택시를 하세요. 그 가맹 택시가 원래 면허가 있었던 건데 그동안 사문화돼 있던 거를 이번에 다시 살려서 살려보자. 그걸 가지고 했던 게 이제 최근에 카카오가 이제 그런 사업을 했던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SK티맵처럼 호출만 해주는 사업. 그것도 택시의 범주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것도 네. 왜 택시를 호출해주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타다가 반발을 했던 건 바로 이제 플랫폼 택시 안에 들어갈 때 거기다 기여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정 수익의 일부를 다시 그 개인 택시의 퇴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일단은 반발을 하고 본 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 우리 저 공 교수님이 그 다른 나라 뉴질랜드나 이런 다른 나라 사례 때는 그렇게 뭔가 일부 기여금을 내는 네. 형태로 이제 소위 말해 제도권 안에 편입이 시켜준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4일 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그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 조항인 시행령 18조의 관광 목적의 문구를 아예 공식적으로 추가를 하자. 그리고 렌터카가 6시간 이상 뭐 이렇게 운용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출발과 반납의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이게 어쩌면 이제 나름 집권 여당에서 나온 의원이 내놓은 대안이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질문을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제 대안을 한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대안이면 좋겠는데요. 양 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지금 있어요? 나온 대안은 좀 제 생각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저 그 유학했을 때 그때 뭐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차를 필요할 때는 우리 시에 있는 저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 렌트카에서 차를 빌려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좀 뭐 예. 필요한 일들을 하고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법대로 그냥 통과된다면은 그렇게 차를 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택시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러면 택시밖에 쓸 수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차에 큰 짐 같은 걸 실어야 될 텐데 그런데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 내가 자유롭게 그냥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예. 되니까 이건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법의 목적이 뭐냐 진짜 그냥 예. 국익을 위해서냐 소비자를 위한 거냐 아니면 이해단체를 위한 거냐 예. 그것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 규제가 포괄적 네거티브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일단은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규제하자는 거죠. 포괄적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그 외에는 무조건 되는 거다. 그렇죠. 규정이 예. 없으면 되는 거다. 아, 그런 건데 사실 이 박원근 의원님 발의하는 붉은 깃발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아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타다는 그냥 관광 가가지고 6명 이상, 6시간 이상, 10명 이상, 11명, 뭐, 그건 사실 타자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적기법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이유는 아니에요. 박공근 의원님이 저쪽, 그, 을지로 위원회 이쪽, 주로 중소상인들, 네네. 그쪽 권익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 이분은 이제 택시기사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신 네.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고, 이건 제가 볼 때 정답은 될 수 없다는 거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대세, 플랫폼이 등장해서 고객 편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정부에서 좀 상당히 복잡하게 뭐 타입 1, 2, 3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정도 이 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 안대로 하면은 플랫폼 사업 진출하려고 하면 뭐 한 천억 정도는 내야 된다는 건 너무 과한 거고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이 들어오면서 천억씩 내고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예.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을 벌 때 뭐 레버니 쉐어링을 해서 조금 기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정부 재정에서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센스 예. 100%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노후에 사회 안전망에 조금 정부 예산을 예. 한다든지 라이센스도 아주 부분적으로 그걸 네. 반납할 때 조금 정부가 예.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타협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예. 박 의원님처럼 예. 이렇게 너무 과도한 직접적인 규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요.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야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부담하고 그렇죠. 정부는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그 금액에서 서로의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논의가 좀 되는 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택시 사업을 어떻게든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택시 쪽에 많이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저는 바로 요금 결정권이라는 겁니다. 아. 요금 결정권을 택시 쪽으로 좀 많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그래요. 결국은 또 기승전 규제 해소, 규제 축소로 또 이게 말이 좀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 뭐 경제학 교수님이나 우리 또 기술 쪽이 또 분야에서 두루두루 잘 아시는 IT 전문가 교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막혀 있는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 관련 뭐 산업법 관련된 것도 있고 데이터 산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막혀 있는 그런 신산업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게 두루두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승차공유 서비스 관련된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막히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물결을 우리가 굉장히 저항하는 식으로 돼서 이게 여러 가지 산업을 뭐 새로 발전시킨다든가 또는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또 우리 경제 경쟁력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이렇게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세 분이 한 말씀씩 지혜로운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교수님도 그렇게 한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한 1분 정도입니다. 예, 뭐 우리 규제 때문에 우리 산업이 발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노동 규제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신규 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진입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뭐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그런데 이제 강론에 대해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DJ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규제가 만 개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 근거로 가서 DJ 대통령이 규제를 반으로 줄여서 굉장히 강하게 푸시해서 98년에 만 185개 있던 규제가 2002년에 7,700개로
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30% 30% 줄었는데 지금 다시 15,000개로 그동안에 또 늘었습니다. 두 배가 됐네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강론을 잘 아시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규제 10,000개 이하라면 줄여봐. 그럼 매일 나한테 보고해.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 총량 규제를 한번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 뭐 부처에서 뭐 조율하든지 이렇게 탑다운으로 강하게 푸시하지 않으면 강론에 가면 이해관계 때문에 규제가 줄어들기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일종의 총량 규제, 규제를 예. 총량적으로 하는 최고 게 필요하다. 최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창기에 그 일자리 판 같은 그런 개념이군요. 예, 뭐 그런 것도 좋겠죠. 예. 우리 예, 저 규제 총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 탑다운이 저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그때 그 김대중 때 그 규제 저 대통령 때 그 규제 단 뭐 우리가 규제 단두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문제가 뭐냐. 숫자만을 줄여놓으니까 사소한 규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저뭐 이 규제 저 규제 없애버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선 중복 규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그 줄어든 숫자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자유화되지가 못한 그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저 집중적으로 어떤 덩어리 규제, 핵심 규제 그런 것을 이제 저그 문제를 삼고 그런 측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이해 관계 문제고요. 예.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이제 좀 피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규제 샌드박스인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타다 그 경험을 본다면은 규제 샌드박스가 얼마나 유효할지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규제 샌드박스는 2년 두 번 그렇게 해서 4년까지 규제 유예를 받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규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계속 허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 여기에 대한 좀 영구적인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타다 같이 된다면 타다도 규제 없을 동안에 딱 왔는데 그런데 좀 운명하다 보니까 이해관계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맞아요. 규제를 쌓아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규제 샌드박스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지금 새로 시작했을 때 4년 동안 시간이 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 교수님 어떤 아이디어를...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류가 같은 사업은 그 세부적으로 칸막이를 칠 필요는 없다. 종류가 같다면 그냥 큰 틀에서의 칸막이를 쳐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버스와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니까 이거는 적자가 좀 나더라도 정부가 국가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아무도 진출 못하게 막아놓고 하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서비스니까 이건 그렇죠. 좀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쪽만 칸막이를 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경쟁을 할 때 김 교수님들 말씀하시지만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만 잘 만들어주면 충분히 우리도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신 가맹 택시 같은 경우에 물론 샘플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면은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변화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군요. 예,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규제 얘기로 좀 뭐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어떤 산업적 전환기에 그만큼 기존의 어떤 규제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걷어내느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또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다가 또 그냥 패스트 팔로우로 끝나느냐에 또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오늘 김윤학 교수님, 양준석 교수님, 권 교수님, 권영주 교수님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